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윈도우즈 10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나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나서 생성되는 windows.old 폴더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ndows.old 폴더를 제거하려면요, C 드라이브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창에 들어가서요, 디스크 정리라는 이름의 버튼이 있습니다. 일반 탭에 디스크 정리를 클릭해서 들어보면요, 이렇게 됐고요. 자, 디스크 정리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창이 뜨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시스템 파일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파일 정리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보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 디스크 정리 중에서 얼마만큼 디스크 공간을 비울 수 있는지 계산을 하고요. 특히 이전 윈도우즈 설치 폴더, 즉 windows.old 폴더가 기존 버전의 윈도우즈에 필요한 정보가 담고 있는 폴더인데요.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얼마 정도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C 드라이브의 옵션 중에서 디스크 정리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파일 중에서 특히 이전 윈도우즈 설치를 제거를 하게 되면, 얘를 선택해 놓고 제거를 하게 되면 37GB 정도의 용량을 확보를 해줄 수가 있네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다 아예 선택되는 거다 선택을 해서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거는 이 다운로드 폴더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임시 파일 선택하게 되면 다운로드 폴더까지 다 지워지는 거니까. 아, 요거는 좀 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요거는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른 거다 체크 해제하고 이전 윈도우즈 설치 요것만 체크를 해 주셔도 되겠고요. 어쨌든 이전 윈도우즈 설치를 선택해 놓고 확인 버튼 눌러서 이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파일 삭제 버튼 눌러서 C 드라이브에 있는 windows.old 폴더를 삭제를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 정리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자, 경고창이 하나 뜨네요. 자, windows.old 폴더를 삭제하게 되면 이전 윈도우즈로 복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창이 뜨네요. 예, 저는 최신 버전을 좋아하지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일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예 버튼 눌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윈도우즈 설치를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러면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정리창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니까 windows.old 폴더가 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시스템 파일 정리를 통해서 windows.old 폴더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